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 원장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잘못된 자세를 잡는 기간도 길어지기 마련인데, 이는 연쇄적으로 목 주변 근육들이 긴장한 상태로 유지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머리를 쑥 내민 자세를 유지하게 되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쉽게 발생하게 되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목디스크 환자 수는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서 현대인들에게서는 목디스크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추간공 협착증이나 후종인대 골화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숫자까지 합하면 목으로 불편한 환자분들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 디스크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디스크라 부르는 것이 바로 추간판인데, 이 추간판은 경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간판이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목, 어깨, 팔, 손 등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간공 협착증과 증상과 소견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목과 어깨, 팔 통증이 주로 나타나며 두통과 팔저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기를 넘어 중기가 되면 척수 신경과 연결된 각 신체 부위의 신경 근육을 압박해서 상체 전반에 걸쳐 두통, 어깨 통증, 팔저림, 손저림, 가슴 답답함, 팔과 손의 마비 증상 등 다양한 신경 압박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신경의 경우에는 그 해당 레벨마다 특정 부위의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목까지 아픈지, 손가락까지 아픈지, 손가락 전체가 다 아픈지 등에 따라서 눌린 신경 부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신경 차단 주사나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나, 늦게 발견되거나 통증 호전이 없고 마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목 디스크가 발생된 부위에 약 7mm 미만의 두 개의 구멍을 내어서 한쪽은 특수 제작된 미세 내시경을, 그리고 다른 쪽은 수술기구를 삽입해서 치료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삽입된 기구로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를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하나의 관을 통해서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동시에 삽입하는 기존의 단방향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 내시경 카메라로 시야 확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더 넓은 부위를 안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세한 조직이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신경은 사지를 관여하는 제일 중요한 부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리한 견인이나 추나 등은 정확한 진단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일단은 피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니 정형외과에 방문하시어 진단 이후 주사, 기본 물리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